민주당 이재명계 좌장인 4선의 정성호 의원이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 비리 범죄 혐의로 구속된 핵심 피의자들을 잇따라 면회했습니다. 주고받은 대화가 영화 대부에 나오는 마피아 패밀리를 연상케 합니다. 알리바이를 만들라. 마음 흔들리지 마라.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 이재명 대표의 분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면회했습니다. 12월 16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사업 라인이었던 대리인이었던 이화영 경기부지사 전 경기부지사를 면회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의 대북 라인이었던 아태협 안부수 회장이 11월 9일 검찰에 체포된 후 경기도와 쌍방울의 검은 커넥션 연일 보도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올해 1월 18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을 면회했습니다. 면회 전날인 1월 17일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체포되어 귀국한 날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무엇이 다급해서 김성태 귀국 다음날 부랴부랴 전 정진상 면회를 가야 했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정성호 의원의 면회 중 발언은 들을수록 기가 막힙니다. 알리바이를 만들지 마라, 마음 흔들리지 마라. 누가 보아도 단속하고 회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재명 대표의 비리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은 곧 대통령이 된다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요?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정성호 의원은 일반인은 들어본 적도 없는 장소 변경 접견을 통해서 이재명 범죄의 핵심 피의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른바 특별 면회 방식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이 아니라면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면 이런 특혜가 가능했겠습니까? 정성호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 당무는 별개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제1야당 대표라는 계급장 떼고 개인 자격으로 수사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해왔습니다. 그랬던 정성호 의원이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이 대표의 왼팔 오른팔 공범들을 특별면회로 만나서 회유와 단속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충격적이고 실망스럽습니다. 이 면회 사실이 보도되자 민주당은 적반하장입니다. 도둑이 몽둥이 들고 검찰을 두들겨 패려고 합니다. 대화 내용 유출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기 위한 검찰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합니다. 검찰과 법원이 김용과 정진상, 김성태와 이화영을 감옥에 가둬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부정비리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데 검찰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 정성호 의원,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테니 입 다물고 있으라고 지시한 겁니까? 국민 상식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고 있습니다. 곧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간절하게 호소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합시다.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합시다.